네, 전남방송에서 기획하고 있는 선택 2018 정책 대담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철우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 보성군도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미래 발전에 대한 염원들이 많은데요. 김 후보님이 그동안 꿈꿔온 준비해온 더 큰 보성의 희망찬 건설에 대한 구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보성 군수 세 번째 도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보성 군수 두 번 실패하면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성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우리 보성 군을, 군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새로운 디자이너를 보성 군민들은 찾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를 해줬다는 군수보다 앞으로 뭔가를 해주겠다는 새로운 군수, 이런 군수를 우리 지금 보성 군민들이 찾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앙 인맥들은 보성 군수 선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성 군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속 북방겸재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활동이 지금 보성군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야인으로 계실 때 양산 자택을 찾아가서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6번 방문하였고 평양을 2번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활동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걸 살려서 우리 보성군의 소리와 소설 태백산맥, 소설 태백산맥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려낸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음악가 최동선 선생, 그리고 우리 홍암 나철 선생. 홍암 나철 선생은 지금 북한에서 홍암 나철 선생의 대종교가 북한의 종교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북한과 보성과 문화교류를, 이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보성을 만들겠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군수의 고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군정의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후보님의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지난 군수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수 고리로 인해서 생긴 군정 공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산 5천억 시대를 열고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끌어온 이 우리 공무원들과 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우리 보성군민께 진심으로 깊은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그동안 선배 군수님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잘 사는, 더 행복한 보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네, 보성하면 녹차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후보님의 어떤 탁월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보성 녹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과 녹차 한잔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목이 좀 풀리고 시원하죠? 지금 우리 보성은 우리 녹차 농가뿐 아니라 농촌의 농민들이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제값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녹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녹차를 조금 전에 마시는 이 음료를 뛰어넘어서 녹차 식용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차로 만든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차가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사업에 R&D 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새로운 녹차 활용을 위한 R&D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 기반 구축과 안심 유통 책임져서 우리 보성의 농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고흥, 장흥, 강진 군수님들과 함께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량만권 청정연합만 보존개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약속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형성된다는 걸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등량만은 전국에서 하나 남은 청정지역입니다. 등량만과 연결된 네 개의 군이 있습니다. 보성, 고흥, 자흥, 강진. 이 네 개 군이 연합해서 등량만권역 보존과 개발을 함께하는 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 네 개 군이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가 이 사업에 합의를 하였고 다음 주에는 김영록 도지사 후보와 함께 함께하는 공약 이행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등량만권역의 해안은 지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량만 앞바다는 해양복합 레저단지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새로운 등량만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지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 남북관계가 바뀌어가듯이 이번 선거에는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 보성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로 회귀할 것인지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 김철우는 지금까지 국회, 정당, 중앙정부까지 활동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김철우에게 보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누구보다 더 힘이 있고,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더 일 잘하는 청렴한 군수가 되어 희망찬 새 보성을 보성 군민과 함께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김철우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